재가동을 앞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일할 생산직 직원들을 대규모로 뽑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일자리 자체엔 만족하는 분위기였지만 사내 협력사와 구직자 모두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 재가동 결정 뒤 처음으로 대규모 채용 행사가 열렸습니다. 선박블록을 생산하는 12개 사내 협력사에서 일할 350명을 뽑는데 대학 졸업을 앞둔 청년부터 은퇴자까지 500여 명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연세를 많이 드시는 건강은 어떠세요? 건강은 괜찮아요. 임금을 비롯한 여러 근로조건엔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자녀 학자금과 숙소비 지원 등 복지 혜택도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조건만 봤을 때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저도 몇 군데 이렇게 다니고 했거든요. 하지만 군산조선소가 다시 멈출 수 있어 불안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선박만 만들고 다시 울산으로 가져가는 걸로 봤거든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언젠간 또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사내협력사들은 경력자를 구하려고 애를 먹었습니다. 가동을 중단한 사이 군산의 조선업 생태계가 무너졌기 때문인데 지원자 대부분이 고령인 점도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50대까지도 괜찮은데 60대가 와가지고 지금 비워가지고 이제 비워서 용접한다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군산 조선소에서 연간 10만 톤의 선박 블록을 만들려면 900여 명이 필요하지만 이번 행사 전까지 채용하기로 하거나 교육 중인 인원은 300여 명 정도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